안녕하십니까. 투자 손자병법 2부 시작합니다. 잠시 뒤 11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을 가질 예정인데요. 두 가지 참여 방법이 있고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전화 3153-2610번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선착순이니까요. 지금 바로 문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2부 시간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라이징 스탁의 홍희진 팀장님 나오셨고요. 이제 금요일마다 이 시간을 함께 해주실 분이 새롭게 소개가 되는데요. 솔로몬 투자증권 영업부의 주대영 연구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 시각이 10시를 막 넘어섰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상황이 좀 변화가 있을지 시총 상위 종목군들 움직임부터 보겠습니다. 예,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1포인트 정도 상승한 1865로 장을 출발했는데요. 지금 현재 시초가보다 상황이 아주 좋아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14포인트 오른 1878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시총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보겠습니다. 고압으로 출발했던 삼성전자가 1.75%까지 오름폭을 늘렸습니다. 104만 7천원 선까지 회복을 한 상태고요. 그 밖에 오늘 전기 전자 관련주들의 흐름이 일제히 좋은데요. 하이닉스도 2.48% 오릅니다. 현대차가 보합권에 있고요. 기아차의 현대 모비스 모두 오르는 등 오늘 자동차 부품주, 자동차 완성차 함께 좀 상승하는 분위기고요. 현대중공업이 오늘은 좀 밀리네요. 반면에 LG화학이 2.5% 강한 상승세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0.3% 보합으로 지금 장중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반면에 S-OIL이 0.8% 정도, 0.4% 보합권 내 약한 모습인데요. 유가는 소폭 하락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었죠. KB금융이 1.2% 오르면서 37,000원 선을 회복한 상태고요. 그 밖의 종목들 좀 더 보겠습니다. KT엔지가 1.4% 정도 강세고, 현대제철은 보합권, 삼성엔지니어링이 2% 가까이 오르면서 오늘 종목별로는 좀 등락이 많이 엇갈리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코스닥 상황도 짓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2포인트 상승한 521호 장을 출발했고요. 시초가 분위기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1위 셀트리온이 오늘 강하게 좀 올라오는데요. 5% 급등하면서 36,000원 선 회복이 된 상태고요. 다음이 3위로 밀렸네요. 다음이 1.3% 조정이 나오고 있고 CJ 오쇼핑이 1% 강하게 오르면서 지금 코스닥 시총 2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철수 연구소가 오늘 0.5% 정도 밀리는데요. 정치 테마주들 오늘 흐름 좋지 못한 분위기고요. 최근에 급등세를 보였던 메디포스트는 0.7% 강박권에서 소폭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들 큰 폭의 등락은 아닌 상황이고요. SK 브로드밴드가 1.2% 강세고 그 밖에 3S가 2% 정도 강세 보이면서 시장 대비해서 선방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오이즈게임즈도 2.3% 오르고요. 그 밖에 차바이오엔도 2% 오르면서 셀트리온과 함께 오늘 바이오주들의 흐름이 괜찮습니다. OCI 머티리얼즈는 3% 가까이 조정이 좀 강하게 나오는 편이고요. SM이 1% 하락세입니다. 그 밖에 GS 홈쇼핑도 2.4% 오르고 있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시장 흐름을 짚어드렸는데요. 오늘 흐름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홍희진 팀장님 의견부터 듣겠습니다. 코스피 상황 봐주세요. 네, 일단은 투자심이 상당히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에 지난주에 이어서 어제 같은 경우도 1%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상대적으로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은 거래가 좀 감소가 되고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정부 쪽에서 지금 정치 테마주에 대한 단속을 좀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그러니까 지금 매매가 상당히 좀 위축되고 있는 부분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좀 악재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는 코스피 시장이 조금 더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도 거래대금 1조 5천억 정도 지금 유발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거래대금 자체가 서서히 좀 증가되면서 매수가 일어나는 부분은 일단 상당히 좀 긍정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뭐 5조 원, 그러니까 어제와 비슷한 그 거래대금이 형성이 된다라면 일단은 시장에 대해서는 저가에 좀 받아먹는 매수 물량이 조금 더 늘어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거래대금 추이가 늘어나면서 시장의 상승이 일어나는지만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과 기관의 역할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외국인이겠죠. 어제 같은 경우는 장 오후장, 그러니까 오후장에 외국인의 매수폭이 좀 확대가 되면서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던 흐름을 지금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440억 정도 외국인이 순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외국인이 매수세를 좀 확대를 시킨다라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강한 시장 흐름이 연출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지금 기관 쪽 같은 경우 특히 이제 투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펀드 환매 물량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그러니까 지금
투신의 매도는 상당히 좀 부담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겠지만 다른 기관 쪽에서 그 부분을 좀 커버를 해준다라면 상당히 좀 긍정적이겠죠.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증가를 하는지, 그러니까 현물 매수가 증가하는지 좀 체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프로그램의 영향이 상당히 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베이시스가 지금 종가는 한 0.7 정도로 좀 마감이 됐는데 현재로서는 1.5로서 베이시스가 계속해서 좀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에 따라서 프로그램 매수가 지금 유입이 되고 있는데 외국인의 선물의 매매 동향이 그만큼 좀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의 현물 순매수 증가, 그 다음에 외국인의 선물 매수 계약수 증가, 그러니까 이 부분만 체크를 하시면서 프로그램 매수가 증가가 되는지 오늘장에서 좀 체크를 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지금 환율 같은 경우는 6원 50전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1151원 70전에 지금 형성을 하고 있는데 1150원 밑으로 다시 한번 좀 하락을 해준다라면은 시장 분위기는 아무래도 조금 더 좋아지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환율, 외국인 매매 동향, 프로그램까지도 일단은 오늘 좀 중요하게 바라보셔야 될 좀 체크 포인트다라고 지금 간단하게 좀 언급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지금 업종을 보신다면 단연코 그동안에 가장 피해를 많이 봤던 업종이 가장 상승 탄력이 좋게 나타나죠.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오늘도 4%대 초강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죠. 고려아연 보시면 어제 같은 경우도 4%대, 오늘 같은 경우도 4%대, 이틀 연속 한 8% 이상의 상승이 좀 나오면서 그동안에 피해를 많이 봤던 뭐 비철금속이라든지 이런 업종 쪽으로 일단은 상승 탄력이 좀 강하게 붙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이라든지 대우조선해양, 그동안에 조선업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인 리포트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오기도 하고, 일단 뭐 긍정적인 리포트가 좀 많이 나오기도 했는데, 현재로서는 일단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좀 유입이 되면서 운수 장비 업종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과 자동차가 일단 시장을 좀 선도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는 LG와 한 3%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화학이나 조선, 그 다음에 자동차, IT까지 해가지고 모두 시장을 좀 이끌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 연출되고 있고, 근데 특히 주목할 부분은 뭐냐면요, 어제 같은 경우는 증권 업종의 강세가 상당히 좀 두드러졌던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시장보다 선행해서 일단 금융주가 지금 먼저 상승을 보였다라는 부분은 그만큼 좀 투자 심리가 안정이 되고 투자 매수 주체가 상당히 좀 좋은 심리를 갖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까지도 증권 업종의 강세가 이어진다라면은 다음 주 시장도 일단은 저 1900선에 대한 돌파 시도는 한 번쯤 좀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수급 상황으로 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증권 업종의 강세가 좀 지속적으로 유지만 되는지만 좀 체크를 해보자라고 지금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코스피 흐름 봤고요. 코스닥 상황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코스피에 비해서는 강하지 못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통상적으로 코스피가 강하다면은 코스닥이 어떻게 대안주이기 때문에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는 기관이 사주고 있으면서 외인과 개인들이 물량을 내놓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코스닥은 지금 현재로서 보게 되면 1월 2일부터 약간의 랠리가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다. 500선을 강하게 치고 와서 지금 523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켜봐야 될 업종으로 보게 되면 업종보다는 테마 쪽에 관심을 더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는 SNS 테마주하고 줄기세포 관련주, 그리고 남부 경영주 쪽으로 매기세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SNS 테마주 같은 경우는 KINX 같은 경우가 12%대까지 올라오면서 상한가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해주고 있고요. 그 밑으로 이루온과 필링크들이 따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남북경영 테마주 같은 경우도 좋은 사람들, 그리고 광명전기, 이화전기, 그리고 선도전기가 가장 큰 센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근혜 테마주하고 문재인 테마주, 이런 선거 관련 테마주들이 금일 오히려 약하게 보이기 때문에 오늘 약한 테마가 무엇인가가 좀 더 관점 포인트로 보여지고 있고요. 안철수 연구소 역시 약보합권에서 있다가 지금 약간 좀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줄기세포 관련주 센트리온이 큰 폭의 상승을 했는데요. 뭐 메디포스트가 어떻게 같이 반응을 해줄지에 대한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고요. 외인들이 물량을 조금씩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은 수급보다는 테마 위주로 철저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손이 빠른 매매자분들이 아니라면은 테마주 쪽의 접근은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테마주 접근하기 어렵다 하셨는데 그래도 수익 보고 싶으면 테마주로 가는 게 좀 맞는 거잖아요. 네. 지금 오늘 이렇게 조정받는 정치 테마주들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그리고 오늘 치고 올라오는 바이오라든지 남북 경협주, 네. SNS 관련주는 지금 공략해보는 건 어떨지도 함께 좀 봐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안철수 연구소 같은 경우는 지금 밴드가 12만 원이 밴드 하단으로 제시되고 있고 15만 원 정도가 밴드 상단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심 가격인
13만 9천 원 정도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접근하기엔 좀 무리가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악재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2만 원을 이탈하는 수준에서는 좀 저가 매수, 발빠르게 움직여도 될 것 같고요. 15만 원 정도에서는 이익 실현하는 그런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줄기세포 관련주는 지금 이것도 예전에 말이 많았던 그 황우석 관련주의 그걸 이어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료가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발빠르게 따라가는 것보다는 눌림목을 어느 정도 기대해보는 전략이 더 중요하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코스닥 쪽 좀 봐주십시오. 오늘은 네. 좀 코스피에 비해서는 약하지만 앞으로도 네. 정치 테마주를 기반으로 해서 좀 급등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지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추격 매수보다는 저점 매수에 가담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로만 놓고 보면은 코스피에 대응할 수 있는 정도 상승폭은 그렇게 크게 여력이 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선과 총선 이런 것들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시중에 돈이 풀리면 분명 테마주나 이런 쪽으로 뭉칫돈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예의주시하면서 시그널 포착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5일선과 60일선과의 이격을 어떻게 좁혔다가 그걸 다시 분출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매수 관점을 어떻게 잡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예. 자, 지금 한은의 기준금리가 어떻게 결정이 됐는지가 속보로 뜨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7개월째 동결이라는 소식이고요. 현재 기준금리는 3.25% 정도의 수준입니다. 홍인진 팀장님, 네. 시장에서는 동결이 예상이 됐었던 거잖아요. 네, 앞으로 시장에 미칠 영향력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전에 뭐 22 같은 경우도 동결했는데 시장의 영향력은 그렇게 없었어요. 근데 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시장 예측 방향대로 좀 흘러갔기 때문에 뭐 이 금리 자체가 뭐 시장의 변수로 좀 작용할 가능성은 좀 크진 않겠다. 근데 이제 동결 이후로 좀 말씀드리자면은 아직까지도 상당히 조금 대외 불확실성이 좀 크다라는 부분과 그다음에 지금 가뜩이나 외국인의 매도 이탈이 좀 가속화 그동안에 외국인의 매도 규모가 상당히 좀 커졌었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뭐 추가적인 만약에 금리 인하가 많이 나왔다라면은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나왔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원화 약세, 그러니까 원화 약세에 따른 외국인의 이탈 속도는 조금 빨라졌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인하 쪽 보다는 아무래도 좀 동결 쪽에 좀 가깝지 않았나. 인상은 현재로서 상당히 좀 어려운 구간이기 때문에 당장에서는 인상 요인은 상당히 좀 크지 않은 부분. 그래서 지금 예측하시는 대로 일단은 동결이 좀 됐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가 시장에서는 큰 변수로 좀 활용되긴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꿈틀대는 물가를 잡기보다는 일단 글로벌 경기가 좀 위축 국면이기 때문에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춘 것 같고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7개월째 3.25% 수준으로 동결했다는 소식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장 흐름을 짚어봤고요. 잠시 후 포트폴리오 투자 전략 이어갑니다. 예, 오인의 전문가에게 들어보는 오늘장 투자 포인트, 전문가들의 12자 투자 전략 먼저 화면 통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예, 오늘 다섯 분의 전문가는 이렇게 정리를 하셨습니다. 솔로몬 투자증권의 정영훈 연구원은 옵션 만기의 되돌림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겠다 하셨고요. 교보증권 청담 지점의 최희용 대리 오늘은 또 태양광 업종에 주력을 하시는데요. 추가 상승이 기대된다라는 의견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동부증권 일산 지점의 박성일 연구원 충절 효과를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중국 관련주 매수해보자라는 관점이시고요. LGK스탁의 신은경 실장 해외발 소식이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보합권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된다 하셨습니다. 교보증권 강서 지점의 신용훈 연구원 박스권 하단이 지지가 되고 있고 강해지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는 의견이셨고요. 이어서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 수익률 보겠습니다. 네, 먼저 정영훈 연구원부터 볼 텐데요. 총 5가지 종목이 있으시고요. 5가지 종목에 80% 비중을 실으셨습니다. 강원랜드 20% 들고 있는데 수익은 -4% 정도 났고요. 네오이즈게임즈가 오늘 강합니다. 수익이 한 -19% 정도로 잡히고 있는데요. 어제 종가 기준의 수익률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삼양홀딩스가 4% 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최용 대리 포트폴리오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현금을 100%로 다시 만드셨는데요. 로보스타 방향성이 예상과 다르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수익률 6% 정도 보셨는데 이쯤에서 차익 실현하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종목을 새롭게 편입을 하시는데요. 먼저 넥솔론이라는 종목입니다. 50%를 매수하셨고요. 어제 종가 수준에서 매수가 됐습니다. 미국 태양광 산업 진출이 부각이 되고 있어서 관련주로 수혜를 입겠다라는 의견이셨고요. 한 종목을 더 사시는데요. 나이백입니다. 30% 매수를 하셨고 매수가가 어제 종가 수준인 7,360원으로 잡혔습니다. 기술력이 부각되고 있고 실적도 개선되고 있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박성일 연구원 포트도 보겠습니다. 현재 네 종목이 포트에 담겨 있는 상황이고요. 종목 수익률이 비교적 좋은 편인데요. SFA가 16% 수익을 내주고 있고 오성 LST가 8% 이상 수익이 났습니다. 그 밖에 유니스는 매수한 가격에서 큰 변화가 없고요. 두산 인프라코어는 마이너스 2% 정도의 등락을 기록 중입니다. 박성일 전문가 오늘 추가적으로 한 종목 매수가 되셨네요. 두산 인프라코어를 사시는데 중국 증시가 반등할 경우에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된다라는 의견이시면서 18,300원을 매수 단가로 주셨습니다. 이어서 신은경 실장 포트폴리오 보겠습니다. 세 종목이 있으시고요. 유비케어가 오늘장에서 4%나 급등을 하는데요. 어제 종가 수준으로는 23% 수익이었는데 이제 수익이 30% 넘게 가까이 나게 됐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가 6% 수익을 기록 중입니다. 자, 이어서 신용은 연구원 포트를 볼 텐데요. 현금 비중이 100%셨는데 오늘 한 종목을 매수하시네요. OCI입니다. OCI를 10% 비중으로 들어가시고요. 매수가를 25만 5천 원 주셨고 목표가 30만 원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5 살펴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권에 있는 종목들을 살펴볼 텐데요. 신은경 실장이 두 종목을 올리셨고 박성일 전문가가 두 종목을 올리셨습니다. 신은경 실장의 유비케어가 23% 수익을 내주고 있고요. 4위에 오셈 임플란트도 6%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박성일 전문가가 SFA와 오성 LST를 나란히 2, 3위에 올리셨는데요. SFA가 16%, 오성 LST가 8% 수익이 났고요. 정영훈 전문가의 삼양 홀딩스 역시 4% 수익이 났습니다. 이어서 전문가의 누적 수익률 순위 보겠습니다. 채용 전문가 부동의 1위 신혜요. 75% 수익률이 쌓여있는 상태고요. 신은경 실장이 2위에 등극을 했습니다. 7% 수익이 쌓여있는 상태고요. 박성희 전문가 4% 누적 수익률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예, 5인의 포트폴리오를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HK스탁의 신은경 실장 연결해서 시장 흐름 보고요. 또 포트폴리오 전략 점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해외발 소식이 혼조다 보합권의 움직임을 예상하셨습니다. 시장 흐름 좀 봐주십시오. 네, 어제 유럽 시장에서는 좋은 소식이 좀 들렸습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 국채 입찰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어제 흐름들 나쁘지 않게 마무리를 했는데요. 다만 이제 미국 쪽에서는 다시 한번의 고용 지표에 대한 부분들이 좋지 않은 소식으로 우리에게 전달되기도 했습니다.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지난주보다 한 2만 4천 건 정도 증가하면서 39만 9천 건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는 이제 연말에 소비 시즌을 맞이해서 잠시 고용을 한 후에 소비 시즌 끝나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실업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는 것 같지만 지금 아직은 경기 회복세 기준이 되는 40만 건 이하에 있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지금 현재는 예상치보다 좀 상회했다라는 점 역시는 약간 실망 매물이 좀 쏟아질 수 있을 만한 흐름들로 보입니다. 지금 대외적으로 소식 역시도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는 데다가 우리 지수 역시도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 내에서 상승 모멘텀이 아직 부재인 상태에서는 우리가 시장 대응을 할 때 조금은 공격적인 대응보다는 약간의 관망의 자세는 필요하겠고요. 이제 다만 코스피가 어느 정도 중요한 자리까지 좀 타가 올라오면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어느 정도 방향성을 잡지 않을까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 한번 체크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발표했는데요. 동결을 했죠. 시장에 큰 영향은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사실 이미 그 기준금리가 동결될 거라는 의견들이 조금 더 많았었던 부분이고요. 아마 아직까지는 시장 대외적인 시장 역시 아직 불안하다라는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저금리 기조를 좀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금리 기조에서 이제 기준금리를 어느 정도 올리려고 한다면 우선 대외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안정돼야 된다라는 기준이 먼저 한 번 더 성립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은 시장에서는 아마 크게 호재 혹은 악재로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고 오늘 이 이벤트는 좀 조용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좀 클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신은경 실장님 포트폴리오 종목들 볼 텐데요.
있는데요. 유비케어가 오늘 굉장히 강하네요. 3% 더 오르면서 26% 정도의 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한번 짚어주십시오. 네, 유비케어의 경우는 제가 3,500원 아래에서 공략을 했었던 종목이었는데요. 원래 1차 목표가 4,000원이었습니다. 하지만 1차 목표가 상회하면서 5,000원까지 보겠다라고 했었는데요. 우선 그 관점은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중기 이상의 관점으로 보고 있다라는 걸 참고를 하시고요. 유비케어의 경우에는 추세선상으로 봤을 때는 일봉상 21선이죠. 이 4,000원 언저리까지는 여러분들 추세 지키는 관점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하루하루 등락에 여러분들 너무 민감하게 대응하시는 것보다는 유비케어가 가지고 있는 상승 모멘텀, 지금 계속해서 복지, 헬스케어 쪽으로 수급이 모이고 있다는 것 하나, 그리고 대기업에서 계속해서 헬스케어 쪽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것까지 본다면 추가적인 상승은 조금 더 기대해볼 만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유비케어 역시도 지금 현재 일봉상 이 자리 위에서 4,100원에서 한 4,700원 사이에서 횡보하면서 지금 일봉상 21선이 조금씩 올라오기로 좀 기다리고 있는 듯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횡보할 가능성은 있지만 조만간은 좀 방향성을 잡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선 느긋하게 중기 이상의 관점으로 지켜보시는 전략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합권에 있는 종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후나스인데요. 후나스의 경우에는 상승 모멘텀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일본의 자회사 온콜리스 바이오파마를 인수하고 난 후에 제약적으로 조금씩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의 경우에는 지금 벌써 한 6개월간 같은 자리에서 행보를 하고 있으면서 어느 정도 행보의 마지막 구간, 마무리 구간을 좀 직면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선은 장기 추세선을 어느 정도 깨고 12월 21일 부근에서 이날 한번 상한가 근접까지 가면서 지금 단기적인 추세선을 이미 깨고 상향 돌파를 한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단기적인 박스권 부근이죠. 13,000원에서 12,700원 사이만 확보해준다라고 하면 후너스 한 번은 좀 큰 흐름 혹은 길게 봤을 때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흐름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주봉상 흐름 역시도 조금씩 저점을 올려가고 있는 행보 구간이기 때문에 상승 배팅할 가능성이 조금 더 커 보이니까요. 후너스 역시도 구간 내에서는 느긋하게 공략하시면서 조금 길게 후너스와 유비케어의 경우에는 그리고 제가 다른 포트폴리오 오셈 임플란트도 단기 관점보다는 중기 이상의 관점으로 지켜보신다면 아마 수익으로 마무리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예, 자 HK스탁의 신은경 실장과 함께 시장 흐름 봤고요. 포트폴리오 전략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 시각이 10시 21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시장 흐름 변화가 있을지 시황센터 연결해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네, 시황센터의 공평입니다. 양시장 모두 상승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은 어떤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포인트 상승한 1865포인트로 장 출발했습니다. 장중 하락 전환하기도 했으나 프로그램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 기조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는 15포인트 상승한 1879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급 내용 확인해 보시죠. 개인만이 매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인은 1,304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498억 원, 543억 원 매수 우위 나타내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2포인트 상승한 522포인트로 장 출발했는데요. 시초가로부터 큰 변동은 없는 상태입니다. 2.94포인트 상승한 523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개인은 62억 원, 외국인은 29억 원 매도 우위 보이고 있고요. 기관만이 89억 원 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시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달러원 환율은 오늘 7원 하락한 1,151원으로 장 출발했습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국채 발행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현재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6원 50전 하락한 1,151원 7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6위권까지 모두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1.75% 상승한 104만 6천 원에, 포스코는 1.54% 상승한 39만 5천 원에, LG화학은 2.6%대 강세 보이며 34만 3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신한지주는 강보합권에서 39,500원에, 하이닉스는 2.6%대 강세 보이며 2만 4,800원에, 삼성생명은 보합권에서 8만 1,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KB금융은 1.9% 강세 보이며 37,550원에, LG전자는 강구합권에서 76,900원에, SK텔레콤은 0.3% 상승한 135,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셀트리온은 4%대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35,7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메디포스트와 코스코 ICT는 강보합권에서 194,300원과 9,56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CJ&M은 강보합권에서 33,100원에, 코스코 켄텍은 1%대 강세 보이며 17만 1,900원에, SK브로드밴드는 0.7% 상승한 3,31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오이즈 게임즈는 2%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41,7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3S는 1.53% 상승한 23,250원에, 차바이오에는 2.85% 강세 보이며 12,6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테마 종목들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SNS주인데요.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 허용 기대감에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KINX는 8.73% 상승한 13,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로운은 7%대 강세 보이며 2,895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핀링크 역시 7.53% 강세 보이며 5,1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엔터테인먼트 주입니다. JYP 엔터테인먼트는 JYP와 합병과 일본 진출로 인한 매출 증가 기대감에 어제에 이어서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는 9% 상승한 8,3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팬 엔터테인먼트는 5.21% 상승한 4,950원에, 키이스트는 2.18% 상승한 3,51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대북 송전주입니다. 선도전기는 9%대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3,26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대원전선은 8.47% 상승한 666원에, 재룡전기는 4.31% 상승한 3,02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증권주입니다. 동양증권은 3.38% 상승한 5,810원에, 미래에셋증권은 1.73% 강세 보이며 32,400원에, 대우증권은 1.74% 강세 보이며 11,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시황센터는 2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최병곤의 수익률을 높여라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 화상 통해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옵션 만기를 무사히 넘겼고요. 오늘 금통위 금리 동결이 나왔습니다. 시장이 예측했던 결과였고요. 시장이 초반보다도 강세가 올라오면서 지금 수준에서 장이 맞춰진다면 주간 기준 2% 상승을 기록하게 될 텐데요. 분위기가 좋아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시장 흐름 봐주십시오. 네, 사실 뭐 상당히 좀 빠르게 진행하는 면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어쨌든 간에 시장이 많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을 보이고요. 그동안 계속 거래소의 개별 종목들 위주로 상승이 많이 나왔다면은 이제는 좀 거래소 대형주들이 좀 움직임이 나오면서 현재로서 상황 자체가 조금씩 그 매기가 옮겨가는 듯한 느낌도 약간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아직까지는 100%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관계로 매수를 원하시더라도 바로 추격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눌림목을 좀 줄 때 저가 매수 형태로 접근하시면 좋고요. 최근에 바닥권 종목들 쪽에 반등이 좋습니다. 증권주라든지 그다음에 조선업종이라든지 화학업종 같은 그동안 많이 침체되었던 종목들의 반등이 특히 많이 눈에 띄는 편이고 그중에서 특히 증권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글쎄 뭐 시장의 상승 기대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반등 포인트를 잡고 올라오는 모습 좋고요. 조정 준다면 한번 타이밍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고 그래도 어쨌든 많이 좋아졌지만은 추격 매수는 아무래도 가격적으로도 불리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불리한 관계로 추격 매수보다는 조정시 매수 개념을 좀 권유를 해드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공격적으로 매수할 타이밍은 아니다 이런 분석이셨는데요. 자, 최병원 전문위원님 오늘 포트 변화 없으십니다. 어떤 종목들을 좀 다시 살펴볼까요? 네, 오늘 일단은 그 좀 보셔야 될 종목이 다우기술하고요. 그 다음에 또 조화제약 같은 종목들입니다. 최근에 이제 개별 종목적으로 아무래도 포커스가 좀 많이 맞춰졌었는데요. 개별 종목들 같은 경우에 전반적으로 지금 조정 구간에 좀 진입을 했습니다. 사실 금감원 이슈 때문에 정치권 관련주가 조정을 받았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다른 여타 좀 급등 종목들까지도 그 현재로서는 좀 많이 주춤하는 모습이 나오고
또 이런 휴식 기간이 조금 길게 이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은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조정 타이밍을 오히려 매수 기회로 한번 활용을 해보시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조정을 준다고 해서 무조건 내려올 때 다 산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흐름이 강한 종목들이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추세가 이미 죽어버린 종목이나 뭐 20일선 정도를 깨고 내려가면서 추세가 완만해져 버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큰 의미가 없고요. 아직도 흐름이 강한 종목들을 쪽에서 노림수를 가져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포트니에서 지금 다우 기술이 오늘 반등이 좀 강했었는데요. 지금은 좀 많이 밀렸습니다. 하지만은 주가가 어제도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고 종목이 한 번 더 밀렸는데 말씀드리기를 그래도 어쨌든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해도 된다라는 말씀드렸었고요. 또 악재가 있었지만은 오늘 빠르게 또 반등 포인트 잡고 장중에 5% 이상 상승세를 탄다라는 것은 이 종목이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SNS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전체적으로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덩치가 너무 작은 종목들은 아무래도 대응하기가 어려우니까 다우기술이라든지 아니면은 SK컴즈라든지 이런 중형 종목들 쪽에서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조화제약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연속 상승이 나오다가 지금 이제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바로 넘어가는 흐름이 좀 아쉽습니다. 8,000원대를 바로 못 넘어가고 결국 저항을 받고 조정을 받는 상황이고 3일째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조정의 폭이 꽤 깊어진 상태입니다. 하지만은 기존 추세가 강하기 때문에 눌림 몫이 매수 타이밍 한번 노려보는 거 괜찮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주가 상승세를 탄다면은 그때 다시 매도 타이밍을 잡는다든지 이런 식의 대응을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따라서 지금은 보유 전략 내지는 매수 저가 매수 전략을 말씀드리겠고요. 그 밖에 포트 내에서 YG 엔터테인먼트라든지 SK컴즈 동일벨트가 있는데 SK컴즈하고 다우기술은 좀 어느 정도 포트 내에서 중첩되는 면이 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반등 시에는 정리를 좀 해줄 예정, 한 종목은 정리를 해줄 예정이고 흐름이 어떤 게 강하냐에 따라서 보유하는 종목과 매도를 할 종목이 결정이 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포트 중에 있는 종목 중에서는 조화제약이 16% 이상 수익을 내주고 있고요. YG엔터테인먼트 SK컴즈가 4% 안팎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잠시 오늘장 투자 전략을 이어갑니다. 예, 금요일 장이자 또 오전장 투자 전략 마무리를 지을 시간인데요. 홍희진 팀장님, 네. 투자 전략 짜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아까보다는 지금 뭐 장 상황이 살짝 좀 내려왔습니다. 예. 상승폭을 살짝 좀 둔화시킨 모습인데 일단은 외국인의 매수, 기관의 매수세는 좀 증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신의 매도는 좀 더 늘어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후장에 대해서는 투신의 매도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만 좀 염두를 해두시고 좀 대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추가적인 뭐 급등이 좀 나오기보다는 아무래도 현재 수준이 아무래도 윗꼬리가 좀 달래는 수준에서 좀 시장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은 외국인의 순매수가 좀 지속이 된다라면 일단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차트상 보시면은 단기적인 고점이겠죠. 1880포인트에 대한 저항을 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인 저항권에서 아무래도 그 구간에 지금 매물이 좀 나와주고 그 구간에 매물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금요일이다 보니까 매수세가 좀 강하지 못한 시점이 상당히 좀 부담이긴 하지만 부정적이기보다는 시간이 조금 더 흐르면 당연스럽게 좀 당연스럽게 상승하는 흐름으로 전환될 수 있는 좀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일단은 1880포인트에 대한 매물은 있긴 하지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겠다라고 조금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전에 뉴욕 시장이 상승 마감을 했죠. 상승 마감을 하면서 다우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상당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다우는 어느덧 지금 고점, 그러니까 12,000, 그러니까 13,000포인트 근접시까지 지금 상승 시도가 좀 나오고 있고요. 이제 다우 같은 경우는 그런 흐름이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전고점 한 2,750포인트 정도의 돌파 시도 흐름이 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만큼 지금 글로벌 증시 흐름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부분은 긍정적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아무래도 선진국 증시를 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때문에 뉴욕이라든지 뭐 유럽 시장의 흐름이 좋다라면은 그런 흐름이 좀 같이 동행하는 흐름이 연출될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투심이 그로 인해서 상당히 좀 안정이 된 부분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요. 차익 물량은 나와줄 수 있는 그런 타임이기 때문에 윗꼬리가 사행 어느 정도 좀 소폭 좀 달리더라도 뭐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외국인의 순매수가 지속이 될 경우에는 그 물량을 좀 같이 매수를 해보자라고 지금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좋은 얘기가 상당히 좀 많이 나와주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경기 지표가 좋아졌고 그 다음에 지금 기업들의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라는 게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전일 같은 경우 뭐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국채 발행이 성공리에 마무리 됐다는 부분도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뭐 좀 악재보다는 호재에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상승 국면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위험 요인이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뭐냐면 일단은 BDI 지수겠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BDI 지수 가 12월 달에 2000포인트를 기록했는데 현재는 1100까지 지금 급락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단기간에 50%가 지금 급락이 나왔는데 BDI 지수라는 건 뭐죠? 그러니까 지금 경기가 어느 정도 좀 올라가는 시점, 그러니까 경기가 회복되는 시점에선 원자재 관련 BDI, 그러니까 발틱 운임 해운 지수가 같이 동반 상승하게 되어 있는데, 경기가 실물 경기가 좋지 못한 이유 때문에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급감을 한다라면 이 수요, 그러니까 이 지수 자체도 같이 급락을 맞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차트 흐름 보시면 간단하게 좀 설명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2008년 이후 2009년에는 어느 정도 좀 상승폭이 좀 확대가 됐었죠. 그때는 이제 경기가 지금 바닥에서 회복되는 그런 시점이었는데, 2010년에는 상당히 좀 둔화가 됐던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2010년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 2008년, 그러니까 2011년 8월 달에, 그러니까 지금 지수가 급락이 나왔을 때는 오히려 지금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경기 지표가 생각보다는 좀 좋게 나온 측면이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급락이 나오면서 지금 현재 경기 흐름과는 좀 반대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경기가 좋아지는 시점에서는 아무래도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것이 좀 당연한데,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BDI 지수 급락 요인은 아무래도 뭐 실물 경기 침체라든지 아니면 공급 증가 이 부분을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일단은 분명히 리스크 요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다라고 조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격 매수를 하시지 마시고요. 일단은 지금 저점에 있는 종목들이나 아니면은 박스권을 양호하게 거치고 있고 상승 흐름, 그러니까 지금 상승은 나오고 있지 않지만은 조정 흐름이 양호한 종목들을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IT 부품 같은 경우도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죠. 파트론이나 뭐 지금 인터플렉스 아니면 이녹스 같은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좀 선침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대형 연구원 오늘장 투자 전략 어떻게 짜시는지 들을 텐데요. 업종 종목별로 좀 투자 전략이 다르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오늘 좀 생뚱맞게 갖고 온 게 안철수 연구소하고 메가스터디를 비교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예. 일단 기술적인 흐름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메가스터디 주봉부터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작년 7, 8월 달에 고점과 함께 거래량이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물량이 이탈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흐름은 이때 안철수 연구소가 7월과 8월 달에 그 거래량이 터지면서 손바뀜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기준에서 안철수 연구소가 12만 원과 15만 원대 요 밴드에서 어떤 흐름을 보여주냐에 따라서 지금 현재 메가스터디도 다시 한번 반등을 모색할 수 있다. 하지만 시장 참여자들이 다변화되면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그 딱딱 떨어지는 가격대에 대한 저항, 지지 여부입니다. 그래서 메가스터디 같은 경우는 10만 원이 지금 언더로 있습니다. 10만 원 언더로 해서 한 9만 7천 원, 9만 8천 원 정도에는 어느 정도 매수를 해놓으면 이 종목이 15만 원과 20만 원까지 그 펀더멘탈 상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시해드리는 건 10만 원 아래에서는 메가스터디를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철수 연구소 같은 경우는 뭐 언급드렸다시피 12만원 밴드 하단과 15만원 밴드 상단에서 여기서 물량이 털리는지, 그럼 그 물량이 털린 부분이 자금이 어느 쪽으로 이동하는지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관심 종목을 주신 거나 다름이 없는데요. 메가스터디가 10만원 선 아래에서는 충분히 매수 여력이 있다 이런 말씀이셨고, 안철수 연구소는 12만원 선 정도 좀 밀렸을 때 사보면 박스권 전략을 짤 수 있겠다라는 네. 의견이셨습니다. EBS 종목 주목하자 이런 거는 어떤 네. 의견이십니까? 지금 종목 테마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린다는 게 부담스럽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의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올해 어떻게 관심을 가지면 될지에 대해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EBS 뭐 서울경제TV 와서 타 방송 그 이니셜을 언급하는 것 같은데요. 그 교육방송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예. 네.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일렉션에서 이제 선거 관련주입니다. 뭐 안철수 연구소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뭐 박근혜, 수혜주나 뭐 이제 문재인, 수혜주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테크놀로지. 대한민국이 지금 베이비 부모 은퇴와 더불어서 이제 고령화 사회의 진입 초기 국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바이오와 제약주도 역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스템 반도체 쪽인데요. 스마트폰하고 태블릿 PC, 클라우드, SNS 다 같이 뭉쳐서 소개해드릴 텐데요. SNS 같은 경우는 이루온, 코언, 모바일 리더 이런 종목군들이 있고요. 클라우드 쪽은 오늘과 내일 다우기술, KINX 같은 그룹들이 있습니다. 금일 뭐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SNS 관련주들이 뭐 정부에서 어느 정도는 인정해주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지금 좋은 흐름입니다. 그렇지만 무턱대고 따라가는 흐름보다는 어느 정도 저점을 노려보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SNS 같은 경우는 선거에도 어느 정도 발을 담그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IT 업체 호황에 이런 큰 수혜주로서 등장할 수 있다라는 점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2012년 큰 그림을 그려봤을 때 대선 테마주, 바이오 제약 쪽, 또 반도체까지, 시스템 반도체 쪽까지도 매수 여력이 충분히 있다 이런 말씀으로 좀 해석을 해볼까요? 네, 맞습니다. 예,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고요. 두 분의 오늘 관심 종목 듣기에 앞서서 중국 증시가 출발이 됐는데 어떤 상황인지 보겠습니다. 리딩 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중국에서는 어제 중요한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됐었고 긴축 완화를 시킬 수 있는 어떤 빌미를 좀 작용시킨 것 같은데요. 오늘 장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지금 방향을 잡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 흐름 강 부합권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요.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0.06% 상승한 2275.85포인트대 장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의 지금 매수 또는 혹은 매도 물량들이 지금 나타나지 못한 모습 보이면서 지금 혼조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긴축 기조 완화에 대한 기대감들 나타나고 있지만 이게 시장에서의 이런 부분들이 큰 호재로 사용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중국이 언제쯤 카드를 꺼내놓을지 여부가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같은 경우 올해 대출 목표를 8조 위안이라고 발표를 잡았습니다. 통화량 증가율 목표를 14%로 지금 잡은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움직임들 계속적으로 통화 긴축 강한 긴축 기조가 완화 기조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여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의 부동산 규제 정책들 1년에서 2년 정도 더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주택을 팔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이라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중국인민은행에서는 이러한 투기의 목적으로 구입을 하는 것에 따른 강한 계속적인 정책들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에 따른 시장에서의 부동산 경제가 회복되지 못할 것이라는 부담감들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방정부 부채가 지방정부 부채 중 30%가 부실 대출이라는 S&P 500 스탠다드 푸어스의 고백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에서의 불안감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정부 같은 경우 지방 정부에서 나오고 있는 이런 부실 대출에 따른 부담감들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지방 정부 부채 중에 30%가 부실 대출이라고 했을 경우 지방 정부 쪽에서도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이는 만큼 중국의 경제가 그렇게 전망이 좋지는 않다라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부실 대출 부분들 계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려고 하는 중국 정부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계속적인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은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2012년도 중국 증시 20% 이상 상승할 것이라는 HSBC의 언급들이 나오는데 중국이 올해 증시는 좋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중국 경제가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주요 지표들 그리고 경제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보다 빠르게 개선이 돼야 되는 만큼 이러한 부분에 따른 변동성은 좀 확대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중국 같은 경우 시장에서 큰 호재나 악재가 나오지 않았던 만큼 관망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부합권 혼조장세 움직임이 예측이 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리딩 투자증권 우성재 팀장과 함께 중국 증시 상황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관심 갖고 사볼 만한 종목 듣겠습니다. 홍유진 팀장님. 네. 예. 오늘 이녹스라는 종목 갖고 나왔습니다. 이녹스 같은 경우는 FPCB 소재를 좀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겠죠. FPCB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좀 많이 나가는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태블릿 PC 이 부분에 지금 장착이 되는 그런 부품인데, 일단 삼성전자가 지금 사상 뭐 지금 최대 핸드폰 매출을 좀 기록을 하고 있는 부분을 좀 주목을 해 보신다라면 일단은 앞으로의 그런 점유율을 유지할 경우, 그러니까 지금 성장 플러스 점유율을 유지할 경우에도 상당히 좀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겠고, 그동안 이제 FPCB에 대한 소재를 전량 이제 수입을 했었는데 이제 국산화에 성공시킨 기업이 이제 이녹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주목을 해보자라고 지금 말씀드리겠고, 차트상 흐름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흘러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고점, 그러니까 지금 19,000원 라인에 대한 돌파 시도가 일단은 작년 한 11월 12월 달에 좀 나왔었는데 돌파하지 못했는데, 근데 이제 저점이 높아지는 흐름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이게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평선이 봤을 때 단기 이평선과 장기 이평선이 상당히 좀 벌어져 있는 시점에서 일단은 그 이평선 자체가 수렴을 하는 흐름이 좀 연출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즉 기간 조정이 좀 거쳐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 기간에서 기관의 매수가 상당히 좀 많이 유입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17,000원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좀 매수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일단 18,500원 정도 단기 목표가를 좀 설정을 해드리고요. 단기 박스권 하단 구간인 16,000원을 일단은 손절가로 좀 잡고 대응하시면 충분히 좀 대응하실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단기 종목으로 홍희진 팀장님 이녹스 추천을 하셨고요. 오늘 주대영 연구원께서는 첫 번째 네. 방송 하시는 날인데요. 어떤 네. 종목 추천해 주실는지 궁금합니다. 네. 예. 금일 제가 관심 갖고 있는 종목은 우리투자증권하고 SK증권 그리고 한진중공업이 세 종목입니다. 그런데 예. 제가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 한진중공업입니다. 두 종목은 증권이고 네. 한 종목은 조선 쪽인데요. 네. 좀 생뚱맞죠? 예. 금일장 관심을 왜 증권주 쪽에 가져야 되냐면은 전일 옵션 만기로 인해서 어느 정도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판단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진중공업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투자자들, 시청자분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종목이라서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예. 한진중공업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진중공업은 지금 아시다시피 정치권에서도 이슈가 되었던 종목입니다. 오랜 노사분규로 인해서 그동안 영도조선소에서 발주 물량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주 개선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동사의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특히 관심을 놓고 있는 부분은 한진그룹주들의 약진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진해운 같은 경우도 유상증자로 인해서 하락을 한 후에 횡보 후 지금 반등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충분히 그룹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 관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진중공업 같은 경우 지금 재무 개선 구조를 위해서 어느 정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도 동사의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원달러 환율, 달러 강세 기조로 갔을 때 일단 수입원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점도 동사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목표가는 27,000원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펀더멘탈 상으로는 3만원을 상회하는 흐름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떨어지고 있는 주봉상 60주선이 약 27,000원대까지 내려와 있는 점은 그 이상 바라보기에는 조금 쉽지 않은 흐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 조금 센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2만원 언더에서는 어느 정도 물량을 매집해도 이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제시해드린 어제 종가 19,400원에서 조금 올라와 있는 모습인데요.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해서 어느 정도 물량을 늘리신다면 그렇게 나쁜 결과는 얻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목표가를 27,000원 주셨는데요. 굉장히 높은 가격대잖아요. 얼마나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지금 기간은 약 3개월에서 5개월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1월 구정 연휴도 껴있고요. 2월 달은 또 거래일수가 작기 때문에 좀 더 크게 봐야 되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손절가도 말씀해 주셔야죠. 네, 손절가는 제가 18,500원 제시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장 투자 전략 라이징스탁의 홍유진 팀장, 솔로몬 투자증권 주대영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잠시 후 11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열려 있고요. 3153-2610번 전화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투자 손자병법 2부 마치고요. 저희는 잠시 뒤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으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